김국진, 강수지 결혼 5월 23일. 김국진, 강수지 결혼 5월 23일. 코미디언 김국진, 가수 강수지가 공개 연애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9일 방송에서 나온 종합 편성 채널 TV 조선 시사 프로그램 신통방통에선 김국진 강수지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김국진 강수지 커플은 5월 23일 결혼합니다. 양측 소속사의 말에 의하면 김국진 강수지 결혼식을 갖는 대신 이날 가족과 지인 10여 명을 초대해 레스토랑에서 비공개 결혼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 패널은 김국진 강수지 결혼 이후 커플의 신혼집에 대해 작년 방배동 고급 발라를 두 분이 공동 매수했다는 얘기가 퍼지며 결혼 날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지난 4월에 강수지, 강수지 딸 비비아나, 강수지 아버지가 먼저 입주했고 김국진 씨는 이번 달 혼인신고 이후 같이 합니다고 한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의 풋풋한 사랑도 예쁘지만 이렇게 인생을 나는 중년의 사랑도 아름답고 안정감 있단 생각이 든다고 김국진 강수지 커플의 결혼 소식을 축하했어요. 또 다른 패널은 김국진 씨가 처가에도 잘했다고 합니다. 미리 처갓집 식구들이 신혼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름다운 에피소드로 보입니다. 강수지 씨가 근래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이 집에 사실 아들이 없다 보니 상주 노릇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국진 씨가 그때 당시 이 예비 4위인데 톡톡히 상주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어요. 김국진 강수지 커플의 신혼여행 여부도 이목이 쏠렸습니다. 한 패널은 전에 김수용이 김국진 강수지 커플이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어요. 패널은 국내 온천 여행 정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 이 연예인의 신혼여행비를 원래 김국진 씨가 대줬습니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래 서울 목동에서 만난 불타는 청춘의 이승훈 PD와 김윤영 작가는 김국진 씨는 처음에는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도망가곤 하더니 요새는 껄껄 웃어버리고 아예 촬영 중에도 강수지 씨를 대놓고 흐뭇하게 쳐다보기도 한다며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어 두 사람이 방송에서 결혼식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출연진들 때문에라도 이벤트가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어요.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불청 식구들이 스몰 웨딩하고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들 했어요. 제작진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식구들이 더 난리라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후 촬영에서도 계속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김국진 씨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다가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게 재미 포인트일 거예요. 이벤트 저희도 의논해봐야죠. 불타는 청춘은 근래 치와와 커플의 결혼 소식 외에 싱글송글 노래자랑 프로젝트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시청률 역시 지난 13일 방송에서 9%에서 17%를 찍으며 선전했어요. 제작진은 연말 시상식에서 이모경 씨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막상 하니까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놀랐다며 한창일 때 모두 내로라하는 톱들이셨기 때문에 승리욕도 어마어마합니다. 평소에 먹을 때, 놀 때조차 열심인 분들이라고 말했어요.
파격적인 무대를 보인 이연수 씨부터 웃음기 쫙 빼고 멋진 무대를 보여준 최성국 씨까지 저희는 연습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 눈물이 나려고 했죠. 그 와중에 워낙 가족 같은 분위기이다 보니 잔치처럼 잡채도 해먹고요. 시즌2는 없느냐고요? 박재홍 씨가 제일 관심 있는 것 같아요. 하하. 김국진의 그녀 강수지의 과거. 1988년 MBC 대학 가요제를 통해 얼굴을 날린 강수지는 1990년 보랏빛 향기로 데뷔했습니다. 맑고 담백한 목소리와 청순한 외모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조 국민 첫사랑으로 불린 강수지의 활동 모습을 모아봤습니다. 가요계 혜성처럼 나타난 강수지. 그때 당시로선 파격적? 한강에서 수영복 촬영. 추위에도 미모는 열일 중. 영화 19의 절망 끝에 부르는 하나의 사랑 노래를 통해 연기 도전. 당대 최고의 스타 변진섭과 찰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에 엄지척.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시선 강탈. 초근접 촬영에도 굴욕은 없다. 헤어스타일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 유피. 두 사람 모두 아픈 상처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연애를 이어왔는데요.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하자 수많은 네티즌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 속에 시작된 인생이막 이제 꽃길만 걷길 바라요. You'll never have the sacred.